문학 전장 작가 조쳤습니다. 제가 그동안 피곤할 때 동영상을 촬영해서 모든 게 불완전했습니다. 사람이 피곤할 때와 피로하지 않을 때와의 그 이미지는 많이 많이 다릅니다. 제가 오늘날에 오기까지 누구나 수많은 사연이 있겠다 하지만은 문학인으로서 나 같은 삶이 또 있을까요? 저는 참, 그 충남 보호령이라는 시골 초등학교를 한 6년을 다녔습니다. 제가 어떻게 보면 가난의 마지막 세대라고 할까요? 끈기가 없어서 뱀과 놀다가 때로는 과자가 되면서 그렇게 살은 환경이 또참 유명한 교사를 만나서 초등학교 졸업장도 못 받고 그렇게 거기에서 제가 해안할 때참 앞날이 캄캄했습니다. 그러나 나는 오직 배운다는 일념 하나로 살았기에 어느 날인가 참 사랑하는 와이프를 만났습니다. 그 사람은 전문대학교를 나왔기에 당신도 배워야 한다면 그렇게 검정고시를 유도하는 바람에 참 본의 아니게 초등학교, 중학교, 고등학교를 검정고시를 했습니다.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도저히 글을 쓸 수가 없어서 방송대학교, 다른 대학교 4년대를 등록하고도 가정 형편상 여의치를 못해서 그런 와중에 문화의 글을 하게 되었습니다. 참 나한테는 신춘문예를 수십 번 했지만은 무슨 연유로는 뭐 그때는 잘 알지는 모르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참 지금은 자꾸 하시지만 황금찬 선생님을 만나서 그 신춘문예에 대한 것을 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. 듣고 나서 역시 내가 참 누구 도움도 없이 잡지로 이렇게 자기 문학 작가 자격증을 받다는 게참 어떻게 보면 영광스러웠습니다. 그러나 참 그것만으로 나는 만족하지 못해서 참또 이렇게 내가 참 전장래 작가 됨으로써 참또그 와중에 본인들은 참 모든 분이 다나 같은 마음이려니 했으면서도 또 의심을 했습니다. 역시 의심 속에는 내 상상이 딱 맞았습니다. 그러기에 오늘날이 오기까지 참 뒤돌아보면 그 돌아온 인생은 두번 다시 그리고는 쉽지는 않았지만 또 과거가 있어야 현재가 있고 현재가 있어야 미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렇지만 나는 오직 나 혼자로 끝나서는 안 된다. 응? 아무리 환경은 가난하지만은 그래서 본의 아니게 우리 참 귀염둥이 세 아이를 작가로다가 다 이렇게 등단하게 되었습니다. 그러나
그러면서도 나는 이 문학의 은택이 너무 높다라는 생각에 의해서 나로 인해서 여러 문단이 인사가 이렇게 또 이렇게 활성화가 되어 있고 쟤는 오직 뭐, 단단한 것 같지 않아서 많은 활동을 잘 못합니다. 마음이 조금 그래서 그럴까요? 그래서 나는 참 제 고향이라고는 태어난 데는 참 전라북도 김제지만 그런 환경 여건을 위해서 충청도 와서 이제 또 어떻게 보면 뭐 우리 할머니 친정이라고 하죠. 거기 와서 이렇게 했는데 또 참 본의 아니게 거기서도 응? 그래서 내가 고향이 어디냐라고 물으면 내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데가 고향이라고 합니다. 그러나 사람은 모든 것을 많이 알고 배워야 되겠죠. 제 역시도 참 예전에 참 기술을 배웠지만 저게 직업병으로 인해서 밀려나다 보니까 새로운 길을 택하고 또 새로운 길을 택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환갑이 넘었습니다. 어떻게 하면 우리 국민들이 모든 사람들이 무인들이 행복하게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나는 많은 것을 연구합니다. 그리고 또 이렇게 뭐 금전적으로 뭐 특별히 여유 있으면 뭐 조금 그렇겠지만은 참 그 무관 없이 지금 최선을 다하고 지금 현재까지 살아온 삶이 너무 아름답고 좋고 또 이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나를 울신영무회를 도와주기에 오문학사를 좀 도와주기에 오늘도 참 감사하고 내가 더 참 유별이 고마운 사람은 또 이렇게 도촌 선생님 또 우리 문인가서 송승철 또 작곡 시인 김연호 또 오문학 부회장 저기 배 윤자 저 또 문인화 회장이 또 정일령 또 아동국과장 배영수 또 소설국과장 신성범 또 참 연세가 많이 드셨지만은 또 우리 이사님 저기 윤창석 씨 또 우리 또 부회장 김여석 참 여러 장르를 열심히 닦고 있고 그 따님도 역시 스피르가로 활동하고 또 더 나가서 여러 우리 작가님들 있지만은 소개를 다 일일이 못합니다. 그래서 다 하는 걸로 이게 알아주셔서 고맙고 내가 또 이렇게 또 존경한 우리 저기 그 도청의 교수님 또 이양우 선생님 또 장동서 구로문화 회장님 인수아 사무 총장님 또 우리 저기 또 저기 여러 선생님 있지만은 참 점점점으로 날리고 그래서 참 내가 문학을 해보니까 오늘날에 참 역시 잘했다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문학으로서 내가 그동안 그 나쁜 그 꿈이라고 가요. 좋게 표현하면 꿈이고 나쁘게 하면 그 뭐 저녁마다 그 귀신한테 쫓인다고 하죠. 문학함으로써 그런 것이 나쁜 꿈이 사라졌고 또 이 참 스트레스 우울증 또 저기 막 그런 거 있잖아요. 그런 거 많은 것이 정신적 건강에 많이 도움이 됩니다.
그러니까 책을 10번, 100번 보는 것보다도 한번 쓰는 것이 나한테는 큰 신체적 건강이 유효합니다. 그래서 문학이라는 것은 많이 배웠다고 적게 배웠다고 하는 것은 아니죠. 될수 있으면은 참 내가 살아온 삶 갖다가 인화를 시켜서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글을 쓴 다음에 그것이 문학이 되고 될수 있으면 참 풀뜯어 먹는 글을 많이 쓴다는 것은 그마치 자기 스트레스가 아직도 많이 받겠다고 나는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. 그래서 그것도 보기에는 뭐 달콤하지만은 내 정신적 건강하고 조금 동떨어지니까 될수 있으면 자기 삶을 더 이렇게 많이 발표를 함으로써 그게 아름다운 흔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. 참 그래서 오늘도 지금 내부 출입에 앞서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. 2020년도 3월 오늘이 2일입니다. 제가 참 비번 아닌 비번입니다. 감사합니다. 이렇게 들어주셔서 천장의 작가 조철수 문학평론가입니다. 독자 여러분 사랑합니다. 감사합니다.